안녕하세요. 성형에 관한 세상의 모든 질문, 무엇이든 물어보지, 남상재 원장입니다. 가슴 보형물은 수술 시에 개봉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보형물 절개와 파열 실험 등을 통해 보형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내구성은 어떤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형물 언박싱,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모티바 언박싱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용 설명서, 워런티 카드가 있고요. 보형물이 나왔죠. 이렇게 벗긴 상태로 저를 주게 됩니다. 이 안은 소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실에서 이제 장갑을 낀 상태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끼고, 이거는 무균 상태고요. 한 번 더 포장이 돼 있어서 수술을 할 때는 이렇게 제가 열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잡자고 가능한 터치를 하지 않고 필요한 수면을 제껴주세요. 그 다음 멘토 보형물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감염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겹으로 쌓였어요. 보형물 사용 설명서, 멘토의 워런티 카드, 손잡이 종이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갑, 소독된 장갑으로 이렇게 해서 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수술 때 위로 올라와서 수술할 때는 무균 상태 유지가 되는 거고, 수술하면서 소독약이나 항생제가 섞어서 수술하게 되죠. 세빈 보형물 언박싱하겠습니다. 위에 사용 설명서 이런 것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겉은 비닐로 싸있고, 사용 설명서가 굉장히 두껍게 있고, 추적 기록 장치에 붙이는 택이 있고요. 네, 환자 카드.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모티바 보형물인데요.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반유리처럼 시트지를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만져보면 약간 좀 쫀득쫀득한 느낌? 모티바는 일단 칩이 있는 보형물이 있고 없는 보형물이 있지만 칩이 있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겉의 촉감은 스무스보다는 조금 거친 느낌이 있지만 꽤 매끈매끈한 편이라서 이게 나노 텍스처 아니면 실크 서페이스 이런 이름이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만졌을 때는 뭐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옛날에 텍스처 보형물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말랑말랑한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이제 많이 쓰는 이유는 구형 구축과 그 파열률이 현저하게 적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이유로 각광을 받고 비교적 고가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멘토 엑스트라 보형물은 쫀득쫀득하다기보다는 약간 말랑말랑하다? 뭐 그런 표현이 조금 어울릴 정도고요. 스무스 보형물이기 때문에 속이 투명하게 비치고,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보형물이고, 이제 엑스트라 타입은 풀필링이 되어 있어서 이 마진이 샤프하지 않고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목속에 들어갔을 때 보형물이 만지는 촉감이 좀 더 좋을 것이다. 스무스 그 자체가 가지는 장점은 대부분의 환자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얇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부드러울 수 있다. 목속에서 이렇게 폭회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느낌? 뭐 그런 거 정도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빈 보형물은 모티바 보형물에 비해서는 약간 좀 더 거친 느낌, 만지기에는 약간 그런 정도 느낌이 있고요. 약간 그 탄력 있고 말랑말랑한 촉감이긴 한데, 멘토보다는 모티바에 가까운 약간 쫀득쫀득한 그런 정도. 이 인티그리티 보형물은 표면의 내구성을 좀 증가시키고, 얘를 메모리제를 써서 들고 치고 어떻게 해도 다시 제자리로 모양이 유지가 된다, 이런 거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수술을 잘했을 때 특별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 보형물에서도 사실은 환자한테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는데, 각기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혹은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보형물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슴 수술하고 나서 촉감이 좋다 이라는 건 보형물의 촉감이 아니라 몸에서 만드는 피막, 보형물을 싸고 있는 피막의 부드럽냐 안 부드럽냐에 따라서 가슴이 부드럽다 안 부드럽다 그렇게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보형물을 쓰더라도 별 차이가 없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종류의 보형물이든지 촉감이 또 비슷할 수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브랜드 보형물이든지 스무스는 대개는 좀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몸속에 들어갔을 때는 피부 조직이나 근육을 확 누르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가 느끼는 촉감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만지는 거는 그 수술 전에 재미로 만져볼 수 있지만 환자들의 촉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고약물들이 작은 것도 한 손바닥 크기 정도는 되는데 얘 그렇게 작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고약물 크기만큼 절개하진 않는데 보통 제가 절개하는 정도는 3.5cm에서 4cm 정도 그 정도 절개를 하거든요. 그 작은 절개를 이걸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 물론 그 구멍이 좀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거는 펀넬이라는 기구를 사용을 하는데 유리병으로 고약물을 안에다 넣고 밀어낼 수 있는 의료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즈별로 적혀 있어서 어느 정도 사이즈 정도에 따라서 크기를 좀 절단을 해서 구멍을 좀 넓혀주고 지금은 이 기구를 사용을 해서 쉽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 기구 안에는 좀 미끌미끌하게 돼 있어서 고약물 잘 지나갈 수 있게 해주고 있고 소독약을 붙이고 테잎 만들 때 크림 짜는 거랑 비슷하게 쓰고 그래서 작은 구멍으로 이런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구멍을 크게 뚫지 않아도 절개창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필터도 적고 고약물이 직접 피부랑 닿지 않기 때문에 마찰이 적으니까 마찰 때문에 생기는 흉터도 안 생기고 또한 피부에서 혹시 묻어있을 수 있는 균 같은 게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짜기만 하면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고약물을 꽉 쥐고 쥐었다 놨을 때 고약물이 잘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손으로 밑으로 보면 터질 것 같은데 거의 안 터지네요. 제가 힘이 세가지고 터질 수도 있는데 가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유지가 잘 됩니다. 모티바 고양물이었고요. 그 다음 메트로 고양물은 요즘 잘 만드네요. 옛날 젤들은 이렇게 하면 속에 젤들이 다 깨지는 게 보여서 모양이 터졌었는데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당겨볼게요. 오우, 그대로 잘 유지가 돼. 메토 고양물도 요즘 젤들이 다 튼튼해요. 그 다음 세빙 고양물 젤 깨지는 거 없이 잘 유지가 되고요. 제가 좀 힘이 약해가지고 이쪽으로 와보세요. 스텝이랑 같이 당겨볼게요. 이거 왜 두 다리 당겨볼까요? 밥 좀 먹고 와. 전혀 모양이 손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사실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 정도 힘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마사지를 한다 뭐 한다 이렇게 막 주물러 그래도 사실은 팔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아, 네. 그럼 이번 마취 한번 두드려 볼까요? 옛날에 이제 뭐 어떤 실험에서는 뭐 자동차로 지나가는 실험도 있었는데 요즘 고약물들은 탄성이랑 내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 고약물 다 내구성 면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네요. 자, 이번에는 이건 수술방에서 쓰는 실제로 쓰는 메스인데요. 이 메스를 한번 고약물을 직접 절개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고약물을 손상에 갈 일은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먼저 모티바 고약물 절개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박수에 묻어나온 일이 뭐예요? 대략 상황입니다. 만약은? 더 큰 상황이에요. 겉으로 흘러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멘토 고약물 절개해보겠습니다. 난 터졌는데도 모양이 잘 유지가 되고요. 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다른 고약물과 비슷합니다. 세빈 고약물 절개를 해보겠습니다.
질긴 고무를 만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게 쓰인 고형물의 외피인데요. 이제 레터 스무스 고형물의 이제 외피를 한번 재보려고 하고요. 느낌은 조금 얇은 느낌인데도 이게 칼처럼 날카로운 걸 할 때는 잘 찢어지는데 그냥 이런 인장 강도를 쳤을 때는 굉장히 지금까지 언박싱을 진행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고형물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재미있는 영상도 있었던 것 같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무엇이든 물어보지